이달 들어서 도내 곳곳에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홍천에서 난 산불로 소방관과 공무원들이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. 다음 달이 산불에 가장 취약한 시기인데요. 피해가 없으려면 아예 불을 낼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.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산불이 지나간 자리가 새까맣습니다. 잿더미 속에서 진화대원들이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댑니다. 오늘 오전 6시 반쯤 홍천군 서면의 한 야산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. 어제 오후 5시 반에 불이 났다 3시간 만에 꺼진 곳인데 바위 틈에서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불이 난 곳은 급경사 지역이라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. 산림 진화 헬기가 투입돼서야 겨우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. 다행히 크게 번지지 않아 피해 면적은 0.2헥타르에 그쳤습니다. 산림내 공사장 그 철다리 공사를 하면서 용접 과정에서 아마 불씨가 비산대 가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. 올해 도내에서 난 산불은 모두 19건, 4.7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. 산불은 청명과 한식이 낀 4월에 집중돼 다음 달이 고비입니다. 특히 2005년 4월 4일에 발생한 양양 산불처럼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등산하고 또 나무 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을 찾는 기회가 많습니다.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산불 발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산불은 입산 실화로 불이 나거나 쓰레기와 논 밭두렁을 태우다 번진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. 때문에 산에 라이터를 가져만 가도 30만 원, 산림 인근 100m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강원도는 다음 달 20일까지 산불 경보를 경계 단계로 유지하고 공무원들에게 특별 비상 경계령을 내렸습니다. MBC 뉴스 백성호입니다.